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우리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화를 듣기 전에 몸을 한번 움직여볼까요? 자, 손가락 두 개는 딱 세우고 가슴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때는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나라 할 때는 무릎을 쳐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할 때는 화합형을 그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를 기뻐하세요 할 때는 세 번을 쳐주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를 기뻐하세요. 자, 어때요? 재밌죠? 동화가 끝났을 때 엄마와 친구와 같이 한번 재밌게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동화를 듣는 시간이에요. 무슨 동화가 여러분 앞에 들려질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싫어하세요. 레위 자손 고라는 250명의 사람을 데리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답니다. 모세, 당신은 건방진 사람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당신만 우리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요?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지 못한 법이 어디 있단 말이요?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잘 돌보라고 하였는데, 아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요? 무엇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만 못 돌보라고. 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요. 왜 당신만 우리의 지도자 된단 말이요? 모세와 아론은 그 말을 듣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다가갔답니다. 말을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허락했는데, 아니, 너희들은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누리고 있단 말이니 이게 어찌 된 말이오? 어서, 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무엇이? 아니, 감히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아니, 모세, 난 당신이 하나님 같아 따를 수가 없어. 우리 여기에 있는 250명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오.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정말 나의 말을 갖다 듣지 않을 것이오. 그러면 내일 아침 250명과 함께 이곳으로 모이도록 하시오. 다음날 아침 고라와 250명은 모세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했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저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저들이 너에게 불평하는 것은 곧 나에게 불평한 것과 같다. 비껴라, 비껴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죄를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나이. 하나님이 저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고라가 잘못하는데 어떻게 저들을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곡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좋다. 그렇다면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저들을 다 용서해서는 아니리.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대로 두어서는 아니리.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서 있는 250명의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한 일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하셨어. 자, 이제 저기는 다단과 아비라. 그들과 함께 있을 자만 거기 있으니 나머지는 떠나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였어요. 바람이 불어내시겠대? 이거 진짜인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다 죽을 순 없지. 피하자고, 피하자고. 다돈, 가지 마세요. 아비야, 가지 마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어. 가지 마세요. 저희가 같이 있어요. 어서요. 저희가 같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하고 그러자 그곳에는 다단과 아비라 그의 가족들만 거기에 서 있었어. 아빠, 여보, 걱정하지 마오. 두려워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사람이 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답니다. 땅이 무슨 이런 일이 당장 멀리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아비람이 있는 그곳에서 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빠! 땅이 갈라져요! 땅이 좀 어서 피하자! 어서! 그리고 바람이 땅을 조금 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또한 불이 내려와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모세,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그 백성을 다 죽인단 말이오? 그리고도 우리가 다 이곳에 인도하겠단 말이오? 모세, 당신이! 그들이 모세에게 또한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아니 저건 뭐니? 저들이 감히 또 너에게도 불평을 하노. 저리 비껴라. 당연히 저들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기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전염병이 퍼지게 되고 그들은 다 죽고 말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각 지파의 지팡이를 땅에 세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중에서 싹이 난 지팡이를 내가 택한 죄로 삼을 것이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소. 그래서 그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법궤에다 보관하라고 하였소. 아론의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였답니다. 어린 여러분, 고라와 그의 반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큰 벌을 받는 것 잘 보았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엄마, 아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도 그와 못지않게 중요하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른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이 높이 쓰실 줄로 믿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달콤 성경 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